자, 우리 앞치마 다 다림질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끈부터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그죠? 끈부터. 함술은 그냥 일반 3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끈을 이쪽에도 박아줬지만 반대편에도 그죠? 이렇게 한번 같이 박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끈 한쪽은 굳이 마감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반대편 쪽에는 마감 처리를 이렇게 다 해서 ㄷ자 형태로 이렇게 끈을 모두 다 박아주면 됩니다. 자, 끈 우리가 세 개가 되죠? 허리끈 두 개하고 목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고리 했던 거 요거 전부 다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 머리 고리 만들 거는 양쪽 다 마감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양옆에만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박아주고 반대편에도. 자, 이렇게 해서 끈들을 다 박아주세요. 자, 끈 이렇게 해서 세개다 하고 고리까지 다 미리 박아 놨습니다. 그죠? 요거 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앞치마 몸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다렸는데, 자, 위에 부분 있죠? 그죠? 위에 부분은 남겨놓고 양옆에만 요 위에 위에 부분만 남겨놓고 양옆에 1cm 1cm 접어놓는 거 있죠? 그죠? 얘들을 먼저 다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만 남겨놓고 3면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요 모서리 부분 하는 거 이제는 생각이 났으니까 하겠습니다. 그죠? 요 모서리 부분에는 이쪽에도 두번 접고 이쪽에도 두 번을 접으면 여기가 또 꼬집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쁘지가 않아서 요게 예쁘게 하는 방법. 자, 요렇게 지금 서로 마주치는 점을 요렇게 초코로 이렇게 칠하세요. 칠한 다음에 다시 얘들을 시접을 요렇게 벌려서 그럼 이쪽에 촉구했던 선하고 이쪽에 선하고 요렇게 핀으로 하나 고정을 시켜 주세요. 요렇게 고정을 시켜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게 끝자면 여기죠. 그죠? 여기서 요까지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 주세요. 자, 요렇게 보이나요? 자,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두번 접었고 밑에도 이렇게 두번 접었는데 요게 마주쳐지는 요 지점을 요렇게 먼저 초코로 칠을 한 다음에 자 얘를 다시 다 펼친 다음에 이 점하고 자 핀으로 보시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요렇게 핀으로 고정을 시키세요. 그러면 끝에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완성되는 이 점을 이렇게 찾아서, 자,
자, 지금 요 초코 제칠해진 대로 있죠. 이렇게 초코 제칠해진 대로 이렇게 요를 요 선을 박으세요. 자, 요렇게 박고 난 다음에 시접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시접을 잘라준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시접도 가르고 얘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갈라주시고. 자, 그래서 요 시접을 요렇게 뒤집어서 갈라서 요렇게 뒤집어 주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요게 모양이 코너가 아주 상기하게 이쁘게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가까운 데서 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 쭉 연결해서 박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박아보면은. 바로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부분만 남겨놓고 3면을 다 박았습니다. 그죠? 여기도, 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cm 접었던 거 있죠? 그죠? 요것도 이제 박아주면 됩니다. 얘를 또 먼저 박아주고, 얘를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그죠? 자, 3면하고 4면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박았는 거죠. 그죠?